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려는 연구를 통해 연구원들이 우주 비행사인 프랭크 드레이크 씨가 1961년도에 제안한 소위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인간이 살기 전 외계 생명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에는 우리 은하에서 탄생하는 행성의 평균 비율과 같은 많은 초과학적인 일들과 우리가 알다시피 문명화된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수가 고려됩니다. 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우주 생물학에 실린 연구가 나사의 케플라 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는 이 방정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줄곧 지구와 유사한 많은 수의 행성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는 아주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멸종했다고 하는군요. 나머지 외계인들은 아마도 우리가 사라지기까지는 진화하지 않을 것 같다네요. 아마 이 우주 속에 우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